우리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여호수아 말씀이에요. 우리 구약 여호수아 7장 우리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같이 함께 교독해 봅시다. 구약 성경 327페이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네, 우리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10절 다 찾으셨죠?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지파 세라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갔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우리 옆 사람에게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려 있느냐. 엎드려 있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승리의 소망을 가지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해요. 저는 근데 감사한 게 뭐냐면 참 요즘에 모든 게 다 세련돼졌어.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 중에 목사님이 젊을 때 대학생 때 연합 서울 경기 지역 연합 워시버였어. 워시버 지인이 어디 있어? 지인아, 목사님 워시버였어. 그래서 막 연합 대학교 기독학생들 연합으로 이렇게 그 뭐죠? 대학에서 축제하거나 할 때 그 앞에서 워시버로 워시했대니까. 근데요 지금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때랑 지금이랑 너무 달라. 요즘에 나 못 따라하겠어. 하다가 온 막 경련 일어나고. 나 워시버 출신인데. 아니 옛날에는 얼마나 단순했는 줄 아세요?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그죠?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이래. 왕의 왕 되신 예수, 그죠? 오 주여 나의 마음이 주께로. 이게 간단하잖아. 근데 요즘에 이러고 나 이 손도 안 돼 막. 난 그래서 야 이게 세상이 정말 빠르게 변하고, 그쵸? 야, 그러면서 정말 우리 주님 어디까지 영광 받으실 수 있을까 막 궁금해져요. 우리의 몸을 어디까지 꺾어가면서. 어쨌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 2부 예배가 남녀노소, 빈부, 격차, 뭐, 성별, 그 다음에 그 모든 것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춤추며 예배함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살아나는 그런 예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일주일 동안 살다가 주일날 예배 오는데, 물론 주중에도 나오지만 기쁨으로 오면 좋고 승리한 모습으로 오면 좋은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살면서 실패와 패배를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러한 실패와 패배 속에서 잘 일어나지 못해. 오늘 요즘 세대를 내가 많이 보니까 잘 못 일어나요. 뭐 360세대, 뭐 380세대, 뭐 X세대, XX세대, 2X라지세대 뭐 세대들이 많은데 제가 가만히 보니까 지금의 한 40대까지는요 실패나 시련이 와도 참 잘 일어나는 것 같아. 근데 40대 이후 30대, 지금의 30대나 20대나 지금의 10대들 답이 없죠. 요즘 10대들 얘네들 보면은요 세종대왕도 못 알아들은 말을 하기 시작하면서
작은 것에도 쉽게 넘어지는 거야. 이게 요즘 대학생들이나 젊은 친구들, 30대 아이들도 보면 좀 실패하거나 어려움을 딱 경험하면은요, 모르겠어요. 저희 때만 해도 그냥 딛고 일어나고 툭툭 털고 잘 일어나는데, 그 이후의 세대들은 연약한 것 같아요. 연약한 것 같아요. 우리 부모님 세대는 뭐 더 강했죠. 더 강했죠. 뭐 손이 골마 터지든 뭐 하든 달아들고 그냥 떡 팔고 하면서 뭐 어떤 시련과 역경 뭐 아무것도 아니죠. 근데 오늘날 이 세대를 보면 점점 실패와 패배 앞에서 연약해져 가는 모습들, 그것에 지배당하는 모습들, 넘어져 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너무나 가슴이 아파요. 그래서 우리 교회 이 예배가 정말 어떠한 실패나 어떠한 아픔 속에 있다 한다 할지라도 이 예배에 와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막 승리의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실패 속에선 여호수아의 모습과 그가 무엇 때문에 실패했으며 어떻게 일어섰는지를 통해 지금 어떤 삶의 모습에 있든 승리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어요. 자, 질문합니다. 여러분, 왜 여호수아가 이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패배했어요? 왜 이 아이성의 전투에서 패배했을까요? 얘기해 보세요. 너무나 다 잘 아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 김충만 형제님 얘기해 보세요. 왜 아이성에서 패배했죠? 몰라요? 아, 몰라요, 여러분? 왜 패배했어요? 그렇죠. 이래서 교회에는 장년이 필요한 거예요. 아간의 범죄 때문에. 그렇죠? 아니 몰라요? 아, 나는 40대 때 일어납니다. 이런 패배와 시련 속에서도 어쨌든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는 것은 우리가 다 알아. 다 알지 않구나. 아간의 범죄 때문이에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7장 1절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했다라는 거. 이것은 뭐냐면 여리고성을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어떠한 전리품도 갖지 말라고 그랬어. 그렇죠? 아무것도 욕심대로 취하지 말라고 그랬어. 그냥 다 하나님 앞에 바쳐진 거기 때문에 다 하나님 거야. 그러니까 그 전쟁의 성패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갈라졌고 하나님께서 이기신 전쟁이었고 하나님 것이라는 거죠. 그 전쟁의 승리의 모든 영광이. 근데 아간이 시나이산의 외투 한 벌, 은 조금, 금 조금을 가진 거야. 근데 하나님께 바쳐진 물건을 가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 때문에 범죄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7장 하반절에 가면 그것을 가지고 막 추적해서 결국 아간이라는 놈을 잡아내서 그 놈을 죽이고 나서 다시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이겼단 말이에요. 이건 지금 원고에 없던 내용을 충만이가 몰랐기 때문에 지금 설명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아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다. 물론 맞는 말이에요. 가장 정확한 정답이죠. 그러나 만약 아이성에서의 패배가 단지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범죄라고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거예요. 우리가 방금 읽었듯이 7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그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취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범죄 때문에 그것이 100% 이유가 돼서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패배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인생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오직 이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이성에서의 전투에서 패배하게 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의 소망을 가질 수가 없어. 눈에 보여지는 것은 아간의 범죄인 것 같지만 더 중요한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이게 파운데이션이에요. 근데 우리에겐 뭐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여러분, 아간처럼 하나님 명령 잘 어기잖아요. 그렇죠? 잘 안 어겨요? 100% 주님의 말씀을 지키나요? 아니죠. 그럼 우리 인생 100점 100패해야지. 여러분, 시나이산 외투 한 벌 갖고 싶잖아요. 그렇죠? 남편 몰래 카드 긁잖아요. 한 벌 장만하잖아요. 내가 한번 남편하고 싸우더라도 이것은 입어야 되겠다 막. 그럼 우리 다 삶에서 패배하고 쓰러질 수밖에 없지. 그 이유가 아니라는 거죠. 단지 아간 때문만은 아니라는 거야. 우리에겐 예수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돌이키면 돼요. 구약에서도 역시 아간을 찾아 죽이고 다시 전쟁에 나갔더니 승리했단 말이야. 오늘 이 아이성에서의 패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진리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는 뭐냐면,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묻지 않고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전쟁에 나갔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6장까지는 여호수아는 항상 하나님 앞에 물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오더를 받고 그 오더대로, 오더가 아니라 오더대로 순종을 했을 때 백전백승했어. 이길 수 없는 컨디션인데도 이겼어. 그렇죠? 여리고성을 돌기만 했더니 그냥 무너뜨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7장 이후에서 승리를 한 이후에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 앞에 묻지를 않아. 하나님의 오더를 안 받아.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냥 지가 전쟁에 나가는 거예요. 예. 어디에도 기도했다는 말이 없어요. 어디에도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갔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함으로 그리고 또 사람의 말을 듣고 전쟁에 나간 거예요. 오늘 봅시다. 2절에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냈단 말이에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니까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왔죠. 3절에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누구의 말이에요 지금? 쫄병의 말이야. 그쵸? 사람의 말이란 말이에요. 지가 딱 아이성을 보니까 아유 여호수아 아유 목사님 저기는 뭐 다 보낼 필요 없어요. 저기는 뭐 애들 몇 명만 보내면 돼요. 그렇게 뭐 사람이니까 재현할 수 있어요. 그냥 계속 봅시다. 그들은 소순이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에 4절에 3천명쯤 그리로 올라간 거 뭐 여호수아가 허락한 거죠. 사람의 말을 들은 거야. 자, 첫째 기도하지도 않았어. 그리고 응답을 못 받았어.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것도 듣지도 않아. 그리고 사람을 보냈더니 그 쫄병이 갔다 왔는데 이 쫄병이요 조금 전에 어떤 승리를 했어요. 우와 이긴 거야. 여리고성에서 막 여호수아도 이겨가지고 승리 자뻑 충만한 거예요. 막 다 막 여러분 막 큰일 생기면 와 그러잖아요. 지금 베트남에 그런 상황이잖아요. 막 축구 때문에 막 다 불타 있잖아요. 와 그러니까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아마 베트남 시민 80% 이상은 이번 아시아컵에서 4강 이상 진출할 거라는, 그건 당연히 진출할 거라는 어떤 꿈을 가졌을지도 모르겠어요. 막 승리에 도취되다 보니까 그 쫄병도 가서 보니까 아우 여리고성 이따만 거 보다가 아이성 아우 충만히 보다가 주영 집사님 보면 아우 아이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런 거 싸우다가 이 조그만 거 아우 요거 한 주먹거리도 안 되는 거 요거 한 2-3천 명만 올라가도 되겠는데, 정탐꾼 따위가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지도자 이야기 했어요. 근데 그 군대 장관이 그 이야기를 들은 거야. 듣고 3천 명만 올려 보낸 거죠. 우리가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지만 잦은 실수를 하고 잦은 실패를 하고 잦은 넘어짐이 있다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동하거나 결정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 그전까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싸웠어요. 지시하시는 대로 했어. 지시하시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했어. 지시하신 대로 했어. 마음에 들지 않은 거 많았어요 여호수아. 근데 순종했어요. 그랬더니 100%의 승리가 있었어. 근데 오늘 본문은 묻지도 따지지도 기도하지도 않고 정탐꾼도 그냥 보내. 또 정탐꾼의 말대로 고지곳대로 받아들여. 자기가 리더이고 군대 장관인데, 목회자이고 구역장이고 내가 전도사인데, 그렇죠? 하나님 앞에서 묻고 기도하고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흔들린단 말이에요. 쫄병이 하는 말을 듣고 결정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군가 사람의 말을 듣고 조언을 들을 때도 그 사람이 신실한 사람인가 신실하지 않은 사람인가,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인가 성령 충만한 사람인가 살펴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니야. 요즘에 그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겪는 가정들이 많아요. 많은데 보면 대부분 사기를 당했다거나 물질의 어려움을 겪었다거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다거나 보증을 섰는데 그 사람이 사라졌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들 다 들어보면 다 하나같이 사람을 믿은 거야. 그리고 이 사실 아간의 범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 잔재해 있던 죄의 씨앗이에요. 그게 뭐냐면 욕심이지. 욕심. 하나님의 건데 내 거라는 거야. 그리고 누가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취업을 한대. 어디 직장을 했는데 아닌 것 같아요. 야, 그거 아닌 것 같아. 했더니 아니에요, 목사님. 그분 교회 다녀요. 따라합시다. 교회 다니는 놈. 믿지 말자.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옆 사람 잠깐 봐봐. 그쵸? 교회 다니는 게 별로 안 중요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기도하는가? 그리스도의 모습이 보이는가가 중요하지. 어떤 사람은 비즈니스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많아. 교회 다니는 게 중요하지 않아요. 교회 다니는 게. 아니 목사님 저분 교회 다니는데 그럴 줄 몰랐어. 그래 교회 다니니까 그러는 거야. 다 교회에 누가 온다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했지 지지난주에. 다 각색 병자와 온갖 문제 있는 자들이 교회 와. 교회 다니는 자들은 병자들이야. 병자의 말을 믿으면 어떡하겠어요. 거기에 그리스도의 체험이 있어서 치유를 받은 자. 그리스도인이라 칭합을 받는 자의 말을 들어야 되는데 하나같이 그치 우리 경원이도 거기에요 교회 다니는 선생님들 많아요 근데 죽으려고 그래, 힘들어서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저 여러분들 교회 다니냐 안 다니냐가 아니라 신실한가 아닌가 기도하는가 아닌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아닌가를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 자들의 조언은 양약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자들의 조언은 우리 인생의 독이 되는 거예요 독 당시 이스라엘은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로 하여튼 다 승리에 도취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가 어떤 죄를 범했냐면 기도하지 않은 거야. 인간의 승리, 뭔가 잘 풀릴 때, 잘 될 때 자기 신앙이 도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꼭 잘 될 때 넘어져. 잘 될 때. 뭔가 막 잘 될 때 그때 기도하지 않아. 오히려 막 어려울 때는 막 부르짖고 감사한 더 하고 믿음으로 해. 근데 잘 풀리고 물질 많아지고 그러면은 놀러 갈 생각만 하고 헌금도 안 해. 그리고 막 하여튼 그냥 바빠. 바빠. 그러다 한 대 딱 맞으면 또 그제서야 두 손 들고 오는 거죠. 빈손 돼야 오는 거야. 빈손 돼야. 주여 하고. 그제서야 또 깨달아. 그래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또 복을 줘? 그럼 또 어떻게 돼? 우리는? 그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과 멀어지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란 말이에요. 여리고성에서 이겼더니 그 승리감이 도취돼서 잘 돼서 그게 내가 잘해서 잘한 줄 알고 그렇게 교만하고 걸어갔다가 무너졌다라는 거죠. 무너졌다라는 거죠. 우리가 수많은 실패와 아픔 속에서 다시 승리의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묻고 허락을 구하고 결정하는 삶, 기도하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고 나누는 삶, 그러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따라서 오늘 제목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소망을 가져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은 100%의 승리를 주시지만 우리가 실패 속에서 넘어지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깨어있지 못해서 그렇다. 아이성과의 전투에서의 실패는 뭐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허락을 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앞으로 우리가 정말 승리의 소망을 갖기를 원한다면 묻고 허락을 구하고 응답받고 움직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니까 응답받는 시간을 오랜 시간 둬야 돼. 생각의 신앙으로 가면 다 망해. 그러면서 둘째로 왜 이 아이성에서 패배했느냐?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 자기가 참여하지 않았어. 그래서 패배한 거야. 유라굴로 광풍에서 바울이 그 광풍 속에 있었기 때문에 250명이 넘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어요?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모세는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했고 하나님 그 모세 때문에 어떻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렸단 말이에요. 모세 때문에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사사시대까지 하나님이 왕이었는데 인간들이 왕을 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뽑은 왕이 사울 왕이잖아요. 근데 당시에 왕들은 제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책임감이 있어야 돼요. 왕의 가장 큰 첫 번째 책임감은 뭐냐면 전쟁이 나면 맨 앞에 서야 되는 게 그 당시 왕이 가져야 될 듀티, 의무이고 그건 불문율이에요. 무조건. 근데요, 다윗이 언제 넘어졌어요? 다윗이 열왕기상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전쟁의 시기, 이제 날씨가 풀리면서 전쟁의 때가 딱 된 거예요. 전쟁의 시기가 딱 펼쳐질 때 다 출전해야 돼. 근데 왕 다윗은 어떻게 했어요? 출정을 안 한 거야. 혼자 어디 있었어요? 할 일 없으니까 옥상 위를 걸어다니다가 남의 집 목욕탕에 목욕할 때 문 열어놓고 하지 마세요. 문 열어놓고 목욕하다가 바세바 목욕하는 거 보고 어떻게 했어요? 넘어졌죠. 뭐예요?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출전하지 않은 거야. 있어야 될 자리에 리더가 있어야 될 자리에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승리와 성공은 없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쫄따구가 와가지고 아유 2, 3천 명만 보내도 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그래 한 3천 명만 보내라 하고 뭐예요? 쫄병들만 보냈어. 군대 장관은 자기가 앞서야 돼. 리더는 오늘날 이 세대의 지도자들은 자기가 앞서야 되는데 뭐예요? 다 남시켜. 그게 문제인 거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전쟁에 참여해야 돼. 여러분들이 전쟁에 앞서 나가야 돼. 우리 8장 한번 보세요. 읽지는 않았는데
이제 아간을 잡아 죽였단 말이에요. 보세요. 25절부터 보면 7장 25절 시작. 여호수아가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우리를 괴롭게 하였느냐. 아간에게 하는 말이에요. 앞에 다 나와요. 계속 여호와께서 오늘 너를 괴롭게 하시리라 하니 온 이스라엘이 그를 돌로 치고 물건들도 돌로 치고 불살른 거예요. 시나이 산의 외투함벌과 금과 은을 다 불살른 거예요. 26절 시작. 아골골짜기. 누가 묻힌 곳이에요? 아간이 묻힌 곳. 그 묻힌 아골골짜기의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의 것을 탐한. 사탄이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함과 같이 하나님의 것을 탐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자의 결말이란 말이에요. 자, 아간의 문제가 딱 해결됐어요. 8장 1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자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잖아요. 7장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렸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계속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자,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네가 데리고 아이로 올라가라는 거야. 여러분이 지도자가 함께 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께 쓰시는 지도자들은 항상 앞서 행해야 돼. 계속 시작.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딸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하시니. 우리의 좋으신 하나님도 보이죠. 여기서 여리고 성에서는 아무것도 갖지 말라고 해놨는데 아이 성에서는 가지게 풀어놓으셨어. 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우리의 소원을 아시고 또 죄 지을까봐 네 먹어라 그리고 주신 것 같아. 아이 성 거는 다 취하라고 그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네가 백성들을 데리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은 뭐예요? 7장에는 쫄병 말 듣고 여호수아가 기도하지 않고 갔지만 여기는 여호수아가 기도했고 하나님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쫄병만 시키는 게 아니라 자기도 함께 올라갔다라는 거지. 여러분들이 전쟁에서 정말 승리하고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승리의 소망으로 가득 차길 원한다면 모든 영적 전쟁을 회피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그 영적 시험과 맞서세요. 남에게 의탁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그 전면전에 나서는 거예요. 가족들이 불신앙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전면전에 나서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면 그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지고 전면전으로 나서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인생은 100%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한 자들과 함께 걸어갈 때 그 전쟁은 진정한 승리의 전쟁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저에게 붙였다라는 마음을 주시는 사람들이 있어요. 몰라, 그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중요하진 않아요. 그렇죠? 하나님 생각과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생각이 중요하니까. 근데 정말 제가 뭐 소소하게 느낀 건데 하나님이 붙여준 사람들과 뭘 같이 가잖아요. 그냥 잘 돼. 특히 선교 때 많이 그런 걸 느껴요. 근데 하나님이 붙여주지 않는 자들과 어떤 중심의 일들을 계획하거나 하다 보면 꼭 삐딱삐딱 이게 뻑뻑해. 그리고 가다 보면 어려움이 생겨. 여러분 하나님은요 분명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쓰신 자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큰 축복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아, 저분 교회 다니는 데가 아니라 정말 신실하고 신앙이 있는지 정말 기도하는지 그런 분들과 교제하고 그런 분들과 여러분들이 함께해야 돼. 그럴 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곁에 누가 있나 보세요. 여러분들이 고민이 있을 때 누구랑 상담하는지 보세요. 아유 목사님은 바쁘니까. 벌써 마귀의 계획에 넘어간 거야. 목사가 있는 이유는 뭐예요? 같이 그런 걸 나누라는 거죠. 그리고 제발 저하고 나눌 때 좀 쓸데없는 건 좀 갖고 오지 마세요. 목사님 오늘 남편이 들어오는데 저녁을 뭘 할까요? 반찬을 뭐라? 왜 나한테 물어봐 그런 거를.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정말 살고 죽는 문제와 뭔가 중요한 걸 결정할 때 다 해놓고 어떤 사람은 그래. 뭔가 다 이루어놓고 나 목사님한테 자랑스러운 모습을 보여야지. 다 이루어놓고 목사님 저 이렇게 했어요. 물론 그것도 대견하고 훌륭해. 근데 혼자 살아내는 삶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또 어떤 애는 막 힘들고 어려운 말도 안 하고 혼자 그 고난을 다 끙끙대고 있어. 그거 보는 것도 괴로워. 뭐예요? 그냥 처음부터 그냥 나누는 거예요. 같이 나누고 같이 교제하면서 기도하면서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또 그래. 아유 목사님, 내가 젊을 때부터 목사님 쭉 이겨. 우리 홍성남 같은 경우 그러죠. 목사님, 저 그때 남자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벌써 17년 됐는데 그때 뭐 생긴다거든요. 하나도 안 생겨. 기도해준다고 하면서 맨날 구라마치고 17년 동안 같이 해도 생기지도 않던데 나 그때부터 솔로거든요. 목사님은 안 나네요. 나눴기 때문에 솔로인 거야. 안 나눴으면 계속 만나서 계속 상처받았어. 중요한 건 그런 어떤 응답되지 않는 것들에 대한 학습을 통해서 뭐라고 우리는 얘기하냐면 나눠봐야 의미 없다라는 거예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신실한 사람들과 나누고 교제할 때 하나님은 그것들을 통해서 역사하세요. 만약에 그러지 않았으면 우리 주님 혼자 사역하셨고 제자들 부르지도 않았을 거야. 그 나눔 속에 우리는 견뎌야 되는 고난의 시간이 있어요. 우리 주님, 와, 구라의 최고봉이시죠. 자, 사도행전 싹 올라가면서 내가 곧 다시 오겠다 해놓고 벌써 2000년이 넘었어. 2000년 나가도 18년, 19년이 됐어. 2019년 동안 안 왔어. 야, 세상에. 곧 오리라 해놓고는. 그쵸? 곧 온다고 해놓게. 도대체 언제 오시냐 이거야. 근데 오세요, 안 오세요? 근데 그 믿음도 흔들려, 요즘에. 요즘에 나오는 영화들 보세요. 종말의 영화들 많이 나오고 우주 외계 뭐 자꾸 외국 이런다. 토성에 간다. 금성에 간다. 막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증거 중에 하나야 또. 어쨌든 그분 오셔. 이해돼요? 그러니까 그분 계속 안 오니까 2000년도 에이 성경 읽으나 마나다. 설교 듣나 마나다. 이런 인생은 무너질 수밖에 없죠. 가장 좋은 길로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런 나눔과 섬김이 우리의 삶에 있어야 된다라는 거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신실한 크리스천들과 함께 나누되 어떠한 삶이든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서 그 삶 가운데 적극적으로 참여하세요. 교사가 됐으면 적극적으로 어떤 사역 속에서든 어떤 영역 속에서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달란트를 쓰는 것이고 일부 때 말한 것처럼 그리고 오늘 여호수아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군사들과 함께 직접 아이 성으로 올라갔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 남에게 의지하지 말고 자기가 책임을 지고 그 삶을 걸어가야 돼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으면서 지도자로서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승리의 소망을 주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승리를 원한다면 저와 여러분들 인생을 살되 전심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돼. 전심을 다하는 삶. 누가 그래요? 아우 새벽 예배 가야 되는데 자꾸 못 일어나요. 가야 되는 마음을 성경에서 강하게 주셨어. 근데 못 일어나요. 그건 누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예요? 내가 극복해야 되는 문제예요. 근데 계속 안 와. 그럼 뭐예요? 전심을 다하지 않은 거죠. 전심을 다하지 않은. 제가 예배 10분 전에 우리 예배위원들과 함께 모여서 이제 올라오는 걸 하잖아요. 제가 나름 오랫동안 습관처럼 되어 있는 제가 설교를 준비하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있었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줬기 때문에 전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선교요? 많이 어렵고 힘들지만 물질도 없었지만 개척 때부터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전심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전심을 다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돼 있어. 오늘 3절 보세요. 7장 3절. 뭐라고 나와 있냐면 3절 시작.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게 뭐예요? 승리를 원한다면 전심을 다해야 되는데 이들에게는 승리에 대한 도취감이 별로 없어서 사실. 그러니까 너무 큰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 아이성에 대한 승리에 대한 간절함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야. 그리고 아니다 다를까 2-3천명만 올려보냈더니 실패한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 정말 승리하길 원한다면 그것에 있어서 전심을 다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려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제 이 게으른 습관을 고치고 싶고 저 정말 변화되고 싶어요. 간절한 건 알겠어. 그러면 그 간절한 만큼 어떻게 해야 돼요? 전심을 다해야 되는데 하지 않아. 늘 계속 자빠져 자고 그냥 살 빼야 되는데 하면서 계속 먹어. 먹으면 살 빼야 돼. 먹으면서도 그래. 살 빼야 되는데. 난 도대체 그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냥 먹든가. 그냥 뭔가 전심을 다하지 않는 거야. 내 아이가 우리 자녀 내 아이가 잘 됐으면 좋겠는데 막 그럼 잘 됐으면 좋겠으면 1,000번째를 드리든가 뭐 막 전심을 다해야 되는데 우리는 적당히 하면서 누릴 거 다 누리고 놀 거 다 놀고 잘 거 다 자고 살 거 다 사면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그것에 대한 간절함이 없는 거야. 간절함. 제가 전 대한민국을 진짜 사랑해요.
여러분들 잘 모르나, 저는 진짜, 나는 3.1운동 독립 만세, 나도 읽었으면 장경동 목사 맨날 그것만 하면 바빠도 그것만 시키면 무조건 스케줄 다 취소하고 가. 자기는 그 뭘 하여튼 애국자라고. 나도 대한민국을 너무 사랑해요. 진짜 사랑해.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막 나라를 위한 마음들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그렇게 하게 돼. 그래서 요즘에 대통령이 돼볼까 막 이런 마음도 막 올라와요. 안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이것은 뭘 의미하냐면 정말 마음이 있으면, 그쵸? 그것에 대해서 내 생각과 모든 것이 움직여진다라는 거야. 선교도 마찬가지인 거죠. 근데 오늘날 꿈이 있다고 말하고 비전이 있다고 말은 해. 내 삶이 바뀌었으면 좋겠대. 아, 이렇게 했으면 좋겠대. 근데 그것에 전심을 다하지 않아. 그러니까 그게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거야. 가정이 위기 속에 있어요. 너무 어려워져서 가난하게 이렇게 이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야. 그에 대해서 막 불평하고 엄마 아빠는 무능해서 이래 막 얘기하면서 막 화를 내. 그럼 지라도 열심히 돈을 벌어야 되죠. 밤새 게임하고 있어. 이거가 무능하다라는 거죠. 절대로 아무 변화도 일어나지 않으니까 악하고 무익한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오늘 8장 넘어가서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다 데리고 올라가라고 그러잖아요. 8장 1절에 보니까 놀라지 말라 해놓고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네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너에게 맡겨진 듀티에 반응하라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하라는 거야.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중에 후회하지 말고. 그러한 자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떤 삶으로 역사하신다? 승리의 삶으로 역사하신다. 그래서 2019년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 여러분 첫째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내가 혹시 묻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그렇게 결정하는 것들 있다면 2019년은 다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라면 그것이 내 마음에 들지 않고 내 계획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한다 할지라도, 바울이 아시아 선교를 준비했지만 하나님께서 마게도니아로 가라고 할 때 그냥 모든 것을 버리고 간 것처럼 아버지의 뜻대로만 행하게 해달라고. 제가 12년 목회하면서 힘들었던 것 중에 한 가지도 그거예요.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부딪힐 때 그때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개척 때 초창기에 아무것도 없이 개척했는데 제 유일한 생계수단은 시간 강사로 강의해서 버는 돈인데, 하나님이 제 안에 이제 강의 내려놓고 개척했으니까 목회에 전념해라 그랬단 말이에요. 분명히 음성이 들렸어요. 근데 내가 생계의 문제 때문에 이 시간 강사 강의를 못 났던 거지. 그래가지고 참 부끄러운 고백인데, 그랬더니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대학교의 과가 통폐합 때문에 잘렸어. 아, 나 정말 기분이 너무 안 좋더라고. 나가시라고 그러는데 너무 기분이 안 좋아. 네. 박수 칠 때 떠나야 돼. 아, 정말. 그쵸? 근데 그걸 놨더니 난 못 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속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같이 서 계시는 거예요. 그냥 두려움 없이 그냥 keep going 하면 돼. Just keep going. 그냥 걸어가면 돼. 실패할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지만 그것을 통해서 가치 있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keep going 하는 거야. Ne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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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ver give up.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걸어가는 거예요. 가다가 벼락을 맞으면 뭐 이럴 때 맞아보는 거지. 그렇죠? 가다가 고난을 뭐 이럴 때, 가다가 뭐 좋은 일 생기고 와 이런 일도 있네. 그러나 우리의 표대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바라보시고 끝까지 just keep going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꿈꾸고 바라는 그 모든 일에 내가 직접 관여하는 거야. 제가 요즘에 느끼는 게 뭐냐면, 교회에 이렇게 어떤 일들을 할 때 제가 요즘에 조금 뭐 컨디션도 그렇고 잘 이렇게 못해요. 근데 보니까 내가 안 하니까 안 돌아가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걸 깨다. 아, 내가 안 움직이니까 안 되는구나. 움직여요. 지도자들이 움직여요. 리더들이 움직여요. 구역장이 안 움직이면 절대 구역 부흥 안 되고요. 리더가 움직여야 돼. 그리고 정말 승리를 원한다면 전심을 다해다. 저는 여러분들이 천국 갔으면 좋겠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른 건 못해도 그 본질적인 것은 좀 잘해보려고 엄청 노력해요. 저는 조직도 잘 모르고 회의할 줄도 모르고 또 고집도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좀 어렵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그분들을 근데 excuse 해요.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것보다도 더 본질적인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그리고 성령 충만한 교회로 이 교회가 세워졌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그것에 전심을 다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비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꾸 세우는 거예요. 자꾸 세우는 거예요. 뭐 하라고. 그렇죠?
순종했으면 우리 충만이 벌써 여기저기서 불러가서 했을 텐데 벌써 찬양사역자 CCM 사역자로 데뷔해가지고 근데 순종하지 않으니까 아무 일도 없이 여기서 계속 여기서만 노래 부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우리 상인이도 순종했으면 벌써 음반이 나와서 막 CBS, CTS에서 막 이렇게 음반이 나오고 이렇게 막 소리가 들리고 막 했을 텐데 우리 정화도 지금 안 보이는 것 같은데 얘는 어디 갔나 몰라요. 하여튼 그러면서 이렇게 사역하고 했을 텐데 이게 내가 그것에 전심을 다하지 않는 거죠. 작다고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지만 이것보다도 그냥 내가 생각하는 어떤 나의 삶이 더 큰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주목하지 못하는 거죠. 저 여러분들 전심을 다해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일구어내는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 속에서 소망을 드러내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붙잡고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이성의 패배가 아간 한 사람의 범죄 때문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간의 범죄 때문이라면 오늘 우리는 다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에겐 예수님이 있잖아요. 아간의 범죄는 묻혀진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치유된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아이성에서의 실패가 우리에게 있어서의 교훈이 되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오더를 받지 않고 움직인 그 책임이 있다라는 거죠. 반대로 말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백전백승합니다. 하나님 2019년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오더를 받고 움직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내가 직접 전쟁에 앞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다윗처럼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됐는데도 출전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도 하나님 내가 앞서 나서지 않고 이스라엘 백성들만 군대만 앞서 내보내는 그런 무능력하고 이기적인 리더가 아니라 지도자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가 앞서서 솔선수범하는 그런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게 주신 비전과 꿈에 내가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니 작은 것이라도 내게 맡겨진 것에 전심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내 삶에 하나님의 승리의 소망이 넘쳐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우리 주님을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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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 너무나 살기가 힘들다고 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너무나 연약한 사회 환경 속에서 힘겹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취업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하나님 우리 가장들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물질을 보며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 녹록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고 쓰러져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오늘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때에 승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린 이 땅에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거룩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를 위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항상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움직이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직장 속에서, 가정 속에서, 내 모든 인간관계 속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에게 상의하며 그 가운데 말씀하신 말씀을 좇아 살아갈 때 우리는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음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이기에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싸워야 될 것과 최선을 다해서 싸워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길 원한다면 그 문제를 위하여 내가 직접 올라가야 하고 내 인생의 사업이 잘 되길 원한다면 그것을 향하여 전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성경이여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아이성과 같은 싸움에서 패배하지 않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 십자가 보혈을 의지하여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것은 기도할 수 없기에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없기에 무너지는 것이오니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막혀진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승리할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로만 기도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기도하게 하시고 말로만 전도해야 되는데 하지 말고 전도하게 하시고 마음을 쏟게 하여 주옵소서. 삐지는 데는 엄청 마음을 쏟으면서 회복과 꿈을 위해서는 마음을 쏟지 못한 우리의 약함들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오직
역사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능력이 내 삶에 부어질 수 있음을 믿고 담대하게 도전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인생,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를 붙잡아 주옵소서. 새롭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되 하나님께서 서 있으라고 하는 자리에 늘 서서 걸어갈 수 있는 성령 충만한 주님의 일꾼들이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아이성의 패배를 아간한 사람의 범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 그 죄의 문제, 욕심의 문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이제 그 죄의 문제와 연약한 문제는 우리는 해결되었습니다. 회개하고 기도하고 돌이키면 됩니다. 정말 아이성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아니하고 또 응답을 받지도 아니하고 사람의 말을 듣고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어려워지는 사람들의 삶을 가만히 돌아보면 자꾸 사람이 주인이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습니다. 세상의 말을 듣고 길거리 신학과 신앙 속에서 살아갑니다. 정말 내가 주인공이 돼서 내가 무릎을 꿇고 내가 음성을 듣고 내가 하나님 앞에 그것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받고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100% 승리하고 성공할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을 아까워합니다. 깊이 있게 기도하며 방향을 찾는 시간을 소비적인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저 빠르게 달려가려고만 하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아가야 될 삶에 대한 익스플로링을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한 하나님 깊이 있는 묵상과 탐색을 통하여 내가 나아가야 될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말하는 대로 쉽게 남들이 쫓아가는 대로 세상 방법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전도에 미련한 것을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길 원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미련한 것 같을지라도 그것이 가장 안전하며 가장 퍼펙트한 승리임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자기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지 않습니다. 바람은 많은데 그 바람만큼 자기의 삶을 주께 드리지를 않습니다. 여호수아는 함께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군대를 데리고 가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올라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작은 성이지만 모든 군대를 데리고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주인공이 돼서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하여 최선을 다하여 삶을 살아나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에 최선을 다하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의 삶에는 100%의 성공과 승리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 속에서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주님을 못 보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보면 악월 골짜기 속에서도 일어납니다. 주님을 보면 물질을 잃은 것, 건강을 잃은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변화하여 복이 되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못 보는 겁니다. 내 눈에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은 말씀이고 세상은 세상이라는 겁니다. 오히려 사람의 말에 더 휘둘립니다. 옳지 않은 방법으로 걸어갑니다. 돈 몇 푼에 이단에게 교회를 팝니다. 뭔가 본질과 비본질이 바뀌었는데도 그것도 인식하지 못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으니 주님은 외면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그분께 올인해야 합니다. 그분만 의지해야 합니다. 그러한 신앙을 갖는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절망 속에 있습니까? 고통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 눈을 들어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냥 뚫쿵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걸어가면 됩니다. 다시 주님 바라보고 걸어가면 됩니다. 주님을 놓쳤기 때문에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힘든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주님 붙잡고 회복과 기적과 갑절의 축복을 받는 그런 삶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비전을 잃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비전을 받고 그 비전에 전심을 다하는 자들로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승리하는 삶으로 주의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우리 교회가 비록 작지만 이 교회가 세계를 뒤흔들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큰 꿈, 거룩한 욕심, 야곱과 같은 거룩한 욕심을 갖길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못된 에서처럼 하나님의 장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하고 값진 것도 모르고 인간의 욕심과 배고픔에 육체적인 욕구에 허덕여서 그것을 팔아버리는 그 에서와 같은 삶이 아니라 거룩한 욕심, 야곱처럼
내가 저 축복은 받아야 돼, 내가 저 하나님의 축복은 받아야 돼 라는 그런 거룩한 욕심으로 하나님 살아가는 그러한 삶. 그래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신 그 하나님, 거룩한 욕심을 추구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며 그 거룩한 욕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삶이 잘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며 일어나는 축복이 임할지어다. 꿈과 비전을 탐색하며 음성을 듣고 그것을 위해서 도전하는 거룩한 주님의 자녀들이 될지어다. 감사함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